안녕하세요. 대우태풍입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질문을 하시길래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나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태풍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122평을 돌파하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 122평 돌파, 너무 좋습니다. 혹은 5인평이 122평 돌파,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 완전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화 오신 분에게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열어봐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122평입니다. 그죠? 지수가 어디 있죠? 요 122평 근처에 있죠? 이러니까, 우리가 일봉상 코스피가 뭐죠?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의 한 1000개 정도 되죠? 코스피 종목, 1000 종목 정도. 1200개인가, 1000에서 1200개 사이 정도 될 건데, 거기에 평균이 여기 지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122평 근처에 많이 놓을 수밖에 없지. 만약에 요럴 때 122평 돌파를 하면 종목이 나올까요? 종목이 없죠. 아예 없죠. 지금 122평을 쓰니까 좋은 종목이 많이 잡힌다. 맞죠? 왜? 대다수의 코스피 종목이 그 종목들의 평균이 122평 근처에 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거기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122평을 넘어서 있을 때 120평으로 검색하면 어떻게 되죠? 종목이 없는 거예요. 종목이 없고, 뜰거지. 혹은 미리 앞서가는 이상한 종목들만 만나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분별력. 자, 예를 한번 보여볼게요. 여러분들, 자, 조건 검색기를 열면, 조건 검색기죠. 여기 기술적 지표, 이동 평균에, 상세 이동 평균에 들어가서, 뭐, 일봉전도 필요 없죠. 자, 단순으로 할까요? 지수로 할까요? 에? 단순, 1, 2평이, 단순, 122평? 10봉 이내에 몇 개나 골든크로스 하냐? 675개가 골든크로스 합니다. 그러면 태풍님, 이거 지수로 하면 어떨까요? 지수로 해봅시다. 지수는 753개, 753개는 더 많다는 얘기죠. 아, 태풍님, 1, 2평 말고 5위평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위평 348개. 아, 이거 한 번으로 안 돼. 두번 해봅시다. 두 번. 그 1, 2평이 122평을 10봉 이내 2회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10봉 이내에 122평을 두번 떨은 것만 해도 그죠? 10일 이내에 두번 돌파인 것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보이시죠? 여기 숫자 보이잖아. 200개.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고. 좋은 거 나쁜 거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2평이 여기 있는데, 지수 2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근처에, 이렇게, 망을 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마치 뭔가 대단한 걸 발견했다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오판해서 내가 잘못하면, 저거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느냐? 바로, 122평의 돌파에, 화살표를 딱 찍어보면 되죠. 화살표를 찍어보면 우리가 모든 걸다 꿰뚫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해보고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수식 관리자를 제가 전문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니까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벤 아시죠?
볼벤을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볼벤, 많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좀 차트를 보일 건데, 요 차트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면 차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려볼까요? 쭉 올리면 여기 이름이 뭐냐면, 볼벤 차트라는 겁니다. 볼벤 차트. 보시죠? 제가 이런 차트를 한70몇 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뭐한 80개를 갖고 있는데, 자, 이 볼벤 차트가 이 녀석인데, 제가 어떤 차트를 열어놓고 있다가도, 아, 이게 궁금해. 궁금하다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차트 툴에서 볼벤 차트라고만 이렇게 누르면 요로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볼벤을 여기다가 설치를 쭉 했습니다. 볼벤을 설치해 놓은 건데, 요것도 볼벤 1, 볼벤 2, 볼벤 3 이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볼벤 차트가 있느냐면, 이렇죠. 볼벤에는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이 있죠. 그리고 중심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심선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은 볼벤 중심선을 굳이 안 하더라도 엠벨 중심선과 볼벤 중심선은 같고요. 또 단순 2평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2평에 가면 어차피 우리가 2평 차트를 안 만들고는 안 되니까 단순 2평에 가면 이거랑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볼벤은 이거를 중심선을 빼고 자, 상단선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요거는 상단선 볼벤입니다. 볼벤 돌파인데, 상단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치가 10, 20, 40, 60,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놓을 수 있죠. 80, 100, 표준 편차 1, 2, 뭐, 어떤 사람은 1.5, 그리고 0.8, 뭐, 다양한 수치를 여러분들 막 놓고 보죠. 이런 표준 편차 2.5, 이런 다양한 표준 편차의 다양한 수. 그 다음에, 요거를 돌파하는 게, 종가냐, C냐, H냐, L이냐, 저가냐, 혹은 좀 많게 하면 시가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볼 수가, 입력을 할수 있죠. 그러면, 요 상단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경우의 수를 놓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종가 하나에 10, 20, 이것만 해도 4개, 5개. 근데 이게 표준 편차를 0.8로 하느냐, 0.5로 하느냐, 2로 하느냐, 2.5로 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또 가짓수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게 10에 0.8이냐, 20에 0.8이냐, 40에 0.8이냐. 이걸만 하더라도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종가로만 의미가 있느냐, 고가는 어떻게 되느냐, 저가는 어떻게 되느냐, 시가는 어떻게 되느냐까지 다 한다면 이 볼벤 차트 상단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죠? 하단선 또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다 찾는다?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러면 이거를 결국 수식으로 뿌려버리면 이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몇 개만 설정 안 하면 되죠. 어떻게? 아주 쉽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CROSSUP라고 적고, 갈로, 여기다가, 이러면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지표 변수, 여기다가 P라고 했습니다. 콤마, 여기다가 갈로, 아, 갈로가 아니지. 여기다가 그 다음에 A1이라고 적습니다. A라고 적을까요? A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갈로 또 여기다가 A1, A2라고 적고 갈로 닫고 갈로 닫고. 아, 이거 너무 옆으로 썼다. 다시 여기서부터 적어드릴게요. CROSSUP, close up. 자, 그 다음에, 갈로, P라고 적고요. 콤마. 그 다음에, A. 갈로, A. 1, A. 2. 갈로 닫고, 갈로 닫고.
자, 그래 놓고 지표 변수의 P를 뭐라 하면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C로 해놓습니다. 이걸 나중에 내가 H로 고쳐도 되고 L로 고쳐도 되고 O로 고쳐도 되죠. 그럼 4개의 변수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P는 C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 A는 뭐라고 했느냐? A는 바로 지표 변수에는 B, A, N, D, UP이라고 적습니다. 그죠? 그럼 요게 뭐죠? 볼면 이제 상단선이죠. 그 다음에 하단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다운이라고 바꾸면 되죠. D, O, W, N 하면 바뀌죠. 그 다음에 A1은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2시 표준편차 A2가 2죠. 이거를 이제 내 마음대로 수치를 막 바꾸면 됩니다. 그죠? 40, 요거는 40 넣고, 요거는 1.5 넣고, 그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close up을, 요거를 close down이라고 해서 하나, 요거 나머지는 그대로 넣습니다. close down, down. 이렇게 넣으시면, 수식은 요두 개만 넣으면 되죠. 두 개만 넣으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 하단선을 크로스 업을 하느냐, 크로스 다운을 하느냐. 그게 시가냐, 저가냐, 고가냐. 그게 40에 2냐, 20에 2냐, 10에 2냐.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변수에서 조절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할수 있죠. 요거 쉽죠? 예, 수식 관리자 별거 아니죠. 요두 개만 넣으면 볼벤의 상단선, 하단선, 그리고 상단선을 돌파하느냐, 대드하느냐, 또, 그게 수치가 뭐가 됐든, 표준 편차가 뭐가 됐든 모든 것들을 다, 경우의 수를 다할수 있다. 그래서 차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차트 1, 상단선 돌파, 볼벤 차트 2번, 상단선, 데드. 차트 3번, 볼벤 하단선 돌파. 4번, 볼벤 하단선 데드 크로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볼벤에 대해서, 뭐, 볼벤이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 공부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모든 걸, 차트 1번, 2번, 3번, 4번, 차트 4개로 끝내버리죠. 예, 다 끝내버립니다. 자, 여기 지금, 이래놓고, 자, 이거를 한번 제가 A택이라는 종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A택이, 보시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내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빨간색 화살표. 여기도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 보이죠? 빨간색 화살표 보입니다. 자. 고점에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거 이거 하면 돼안 돼요? 큰일 나죠?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ATA라는 종목에 빨간색을 딱 보니까 요날 떴어. 1월 7일, 22년 1월 7일. 22년 1월 7일 날이 빨간색 화살표가 뜨고 지금까지 이 가격을 회복 못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간색 요게 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볼벤 차트 돌파 빨간색이 뭐냐 봅시다. 예. 이게 여러분 20의 2야. 20의 2는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20의 2는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우리가 20의 2는 아주 위험하다. 요게 보이시죠? 요런 자리 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보니까 약간 노란색 그리고 혹은 약간 푸른색 계통 요런 게좀 하늘색 요거는 조금 할만하다 안전하다 나와도 크게 고점에 물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날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요런 게 보이죠? 그럼 요걸 눌러보면 아 요게 42구나 요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종가 42가 이래서 조금 좋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요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수치라든가 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확률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살표로 찍어서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활용하는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 자리가 너무 탐난다. 요 자리가 요런 자리가 너무 탐나는데, 아, 여기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여기를, 요 날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한테는 볼벤이라는 그 하나의 선만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자, 이거를 엠벨을 이렇게 똑같이 차트를 만들 수 있겠죠. 엠벨, 상단선, 하단선, 그 다음에 트릭스선 할 수 있겠죠. 트릭스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 있고, 기준선 돌파하느냐 대드하느냐, 기준선을 고가가 돌파하느냐 저가가 돌파하느냐 시가가 돌파하느냐 종가가 돌파하느냐, 이렇게 화살표로 다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스팬 1번 돌파하느냐 2번 돌파하느냐 등등 다 화살표로 차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하나에 화살표 30개를 찍을 수 있으니까,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번 차트 1번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으면, 거기에 시가가, 아유 죄송합니다, 광고가, 시가가 돌파하느냐 종가가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상승률 기준, 상승률 기준으로 상승률 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차트, 상승률 차트 1번, 2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하면 기준이 뭐냐면, 시갈로일 전일 종가 대비입니다. 그럼 전일 종가 대비로 5%가 좋으냐, 7%가 좋으냐, 9%가 좋으냐, 11%가 좋으냐, 14%가 좋으냐, 16%가 좋으냐, 20%가 좋으냐, 이거 다 설치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일 종가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일 저가도 있죠. 예, 전일 저가 대비. 그리고 일봉전 시가 대비 상승률은 얼마면 더 좋으냐?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늘 시가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면 좋으냐? 시가 대비. 그리고 일봉전 고가 대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혹은 오늘의 저가 대비. 저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을 때 좋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거래량 차트입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을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이렇게 쭉 다 적어놨습니다. 자, 3000%도 있고 2000%도 있고, 그죠? 1000% 이상이 좋은지 200% 이상이 좋은지, 아니면 거래량이 작은 게 좋은지 높은 게 좋은지. 그리고 거래량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 대비 100%냐 200%냐 500%냐, 1000%냐. 우리는 대부분 다, 이건 일봉전이죠. 일봉전 거래량의 몇 프로 이상이냐, 이런 부분들 보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자, 에이텍 이런 데 보니까, 우리가 거래량이 나오면 무조건 좋으냐 라고 봤더니,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안 좋아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높은 거래량인데, 분홍색 화살표 나오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빨간색 나오고 여기가 고점일 수 있어. 위에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래서 거래량이, 우리가 단순히 알 때는 뭐를 봤냐면, 거래량이 1000%, 2000% 이렇게 진하게, 900%, 1000%, 2000% 진하게 나올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래량이 나왔을 때 거기가
요렇게 한두 개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위에 고점을 만날 수도 있다 라는 것. 오히려 어떤 내가 눈에 띄는 특별한 나만의 퍼센트가 찾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자리가 21년 3월 29일이다. 21년 3월 29일 날 내가 요걸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차트 1번, 2번, 3번, 4번 쭉 저장해놔. 저는 80개 정도 되는 차트가 있는데 80개의 차트에 가서 있는 자료를 다 가져오겠죠. 아, 80개의 차트에 다 갔더니 요 날을 보니까 122평도 돌파하고 그죠? 여기 까만선 여기 122평입니다. 122평 돌파하죠. 122평도 돌파하고 상승률도 몇 프로 이상 나오고 까만색, 빨간색이 나오죠. 아, 시가 기준 몇 프로,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몇 프로 이상,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도 까맣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조금 높게 나와야 되는구나. 거래량 122평을 돌파하면서 그래 되고 요게 3월 29일이니까 21년 3월 29일 가서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9일.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파란색이야.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될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니네. 요 하늘색 뭔지를 한번 볼까요? 하늘색 뭐냐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 우리는 1000%가 넘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래량이 300%보다 작아야 돼. 이 지금 제가 거래량을 크다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거 300%보다 많네요. 제가 작다 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마우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몇 프로죠? 311%. 311%고 요 밝은색 요게 400%인데 400%보다 작아. 400%가 안 떴어. 아, 우리는 거래량 많은 것만 찾아다녔는데 아니구나. 거래량 작으면서 3월 24일 날 거래량이 작으면서 122평 돌파하고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고 여기에 그러면 보조지표 볼베는 어떤 모습일까? 3월 24일 3월 24일 3월 24일 3월 29일인가? 예, 볼벤 예를 들어서 잠깐 다시 가봅시다. 제가 3월 24일 하고 있나? 29일하고 3월 29일하고 있죠? 예, 3월 29일 죄송합니다. 자, 3월 29일 볼벤 가봅시다. 볼벤 갔더니 조금 키워서 몇 날이죠? 요 흰색 볼벤 있죠? 그럼 흰색이 뭔지 눌러보면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딴게 있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종가가 볼벤 10의 2를 돌파할 때가 요 때가 좋구나. 자, 이걸 모으면 되겠죠? 어떻게? 지수 122평, 2평 120평 돌파에 볼벤 10의 2 상단선 돌파. 그 다음에 거래량은 400% 이하라야 된다. 400% 이하라야 되고. 그 다음, 상승률 가볼까요? 상승률은 전일 종가 대비 7% 이상. 7%는 넘어야 되는구나. 전일 종가 대비 7% 이상. 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것만 쫙 모으면 요 3월 29일 날에만 요 자리에만 화살표가 정확하게 딱 찍히겠죠. 지금 차트 지금 3개, 4개만 모았는데도 이 정도 자료인데 이거를 엠벨도 있고 일목균형표도 있고 여러분들 보조지표도 있고 유튜브 강의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수많은 화살표도 다 있을 거니까 그 화살표 겹치는 자료를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을 찾을 수 있겠죠. 요거를 전부 다뭐 하면 됩니까?
and 우리는 이것만 할줄 알면 돼, 그죠? and, and, and 122평 돌파에 10에 2 상단선 돌파에 거래량은 400불 이하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7% 이상은 돼야 된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 end 하면 3월 29일날 화살표 뜨고 이 3월 29일자의 화살표가 A택만 좋은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도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지 가서 확인해 보면 요 자리를 내 기준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가 표가 나겠죠.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요렇게 요 기준에서만 대응하면 고점에 이게 고점이라서 물리는 한이 발생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기준에서만 대응하겠다. 이렇게 확률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트 툴 적용 관리라는 걸 열어보면 제가 이런 저장해 놓은 차트가 전체 숫자가 79개입니다. 그죠? 79개. 이 차트 하나당 보통 우리가 화살표 30개. 그리고 밑에 선 요 거래량 밑에 보조지표 여기 이 자리요. 요렇게 여기에다가 거래량처럼 나타나는 거는 또 다른 숫자입니다. 요 캔들과 같이 나타나는 요 자리에만 보조지표를 3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하나당 차트 하나당 뭐 10개만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80개면 800개입니다. 그죠? 화살표가 800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날짜에 800개 화살표 겹치는 녀석들만 전부 다 가져와서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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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나만의 자리를 찾아서 검증을 해서 그게 승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한 다음에 그곳에 매매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게 돌파하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돌파하는 자리에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차트가 있다면 그 자리에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더하기만 하면 나는 빠르게 나만의 그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또한 그 자리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검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의해 놓은 게 장황하게 강의를 해 놓으면 그 장황하게 강의해 놓은 거를 화살표로 딱 찍어서 설치해서 자 이게 2000개 종목 중에 이러이러한 확률이 보이네요. 근데도 이걸 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할 말이 없죠. 한두 개 잘 간 종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ATX 3월 24일 날짜 이 날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날짜를 검증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죠? 어떻게 검증한다. 그 날짜의 거를 차트 1번, 차트 2번 저장해 놓은 수십 개, 저는 80개의 차트가 있는데 그 80개 차트마다 다양한 자료들을 미리 입력해 놓고 내가 좋아 보이는 날짜에 가서 그 차트마다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서 겹쳐버리면 엔드로 다 묶어버리면 그 자리에 정확하게 화살표가 찍히게 되고 그 찍힌 녀석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좋은 확률이 나오면 나는 거기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치를 직접 어떻게 입력하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대부분 화살표의 부분들은 점이기 때문에 점은 크로스업이나 크다, 작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크로스업은 CROSSUP, 다운은 여기다가 DOWN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이래놓고 여기에다가 일일이 입력을 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A, 콤마, 갈로 해서 여기 나머지 명령어 갈로 A, 콤마 B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이 기본적인 수식만 넣어서 A에다가 내가 뭐를 넣을 거냐, B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 이것만 정해주면 그냥 단순히 다 끝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쉽게 다 입력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볼벤 넣으면 볼벤 되고 엠벨 넣으면 엠벨 되고 일목균형표 넣으면 일목균형표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가가 돌파하느냐, 저가가 돌파하느냐, 고가가 돌파하느냐, 종가가 돌파하느냐, 그리고 수치가 10이 좋으냐, 20이 좋으냐, 40이 좋으냐 등등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좋으냐,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게 좋으냐, 거래량이 적은 게 좋으냐, 그리고 여기에서 기간값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머릿속으로 눈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에 저장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만의 찾는 자리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공부해서 이런 기본적인 나만의 데이터 차트를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저장해 놓으면 너무나 쉽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차트 툴 저장해서 상승률을 보고 싶으면 상승률을 누르면 되고, 내가 저장해 있는 것 중에 거래량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래량을 누르면 됩니다. 그죠? 제가 공부하면서 해놓은 재밌는 차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피보나치를 이용한 차트,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두시면,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 자리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많은 차트들 안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합칠 때 활용해서 같이 합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식 관리자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122평 돌파하는 종목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셨길래 제가 그 답변을 드리면서 122평을 화살표로 찍어 봤느냐, 아니면 검색기로 122평 몇 종목이 나온지 봤느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주가가 일목균형표 상단선을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으면 대부분 종목도 기준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선행스팬 1번 돌파하고 있으면 대부분 종목들이 선행스팬 1번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에 얽매이지 마시고 내가 정확한 확률이 있는 자리, 확률이 있는 그 나만의 확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나만의 확률의 자리를 검증하는 방법은 화살표로 직접 내가 찍어서 그걸 확률을 검사를 해보면 가장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 3월 1일 휴일인데 여러분한테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리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자료 있으면 또 여러분하고 나누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